안녕하세요, 민우예요. 오늘은 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떡은 영어로 라이스 케이크라고 해요. 대부분의 한국 떡이 쌀가루로 만들기 때문인데요. 사실 떡볶이 떡은 쌀로 만든 쌀떡하고 밀로 만든 밀떡 두 가지가 있어요. 쌀떡은 요리를 할 때 조금 빨리 불기 때문에 즉석 떡볶이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요. 밀떡은 천천히 불기 때문에 흔히 아는 길거리 떡볶이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. 밀떡은 쌀떡에 비해서 단백질이 많고요, 더 부드럽고 양념을 잘 빨아들여요. 한국 사람들은 보통 길거리 떡볶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밀떡으로 만든 떡볶이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밀가루로 떡볶이 떡을 만들어 볼게요.